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춘의 아리랑 고개를 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아리랑 스쿨의 대표, 그리고 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제 요비, 직업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한국 문화기획권 문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도 중국이 동북공정이란으로 우리 아리랑을 빼앗아가라는 그 행동을 보고 이제 분에 차서 이제 아리랑을 세계일점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돈도 없고 저는 일반 관광을 전공하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럼 나와 함께 이렇게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아리랑 알릴 수 있는 친구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 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게끔 차한 대라는 걸 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상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학교, 자기 학과, 자기 동아리, 자기 동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내가 문화 차한 아니 차한 대를 벗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세상에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4곳에 있는 국악과에 연락을 해서 결국 이제 두 명의 친구를 섭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업체를 다니면서 이제 후원을 부탁했고, 결국 1억이라는 돈을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세계일주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리랑이 빼앗길 국가적 위기잖아요. 위기는 곧 뭐라고 하죠? 기회라는 말을 하죠.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아리랑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이제 조기유학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향수병에 걸렸고, 근데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원정 경기를 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당시 부를 수 있는 응원가가 없던 시절이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응원가라고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리랑 애국가. 90분 내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힘들었던 향수병을 이겨낸 경험도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부모님이 제 중1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원방에서 살게 됐었는데, 자그마치 3년을 고시원방에서 엄마랑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떠들면 마치 겨울왕국의 엘사를 부르듯 옆방에서 노크를 해요. 누군가 보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우리 고시 그 생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제 어린 저에게 이제 타박을 했던.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방방방, PC방, 플스방, 노래방 가는 게 일상이 되었지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웠던 건제 머리 기억 저장소 속에 마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업처럼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마음껏 떠들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제 제외동포 시절 때 우리 제외동포들과 하나 되어 불렀던 그때 아리랑이 떠올랐고, 이제 붉은 악마를 선택을 하면서 중1, 중2, 중3 마음껏 떠들고 응원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랑이 빼앗길 국가적 위기였는데, 저는 그것을 기회로 봤고, 그 기회에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을 덧붙여서 이것을 이제 기획으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계신 우리 건축가님들도 하나의 건물을 짓는 기획자일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 테드 기획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우리 머릿속에 든게 많아야 되겠다. 그러면 간접 경험들 많이 체험하고 넣어둔다면, 언젠간 야, 좋은 아이디어 한번 내놔봐 그랬을 때내 머리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기획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아리랑을 알리겠다는 기회를 보고 기억을 덧붙여서 이제 세계일주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 아리랑을 알리는 일들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길거리 버스킹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복만 입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발음은 좋지 않지만 샤크르케르라는 성당인데, 그 성당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백 명이 몰려요. 뭐라도 하겠지 그러고 쳐다봐요. 오늘 뭐라도 하겠죠. 열심히 공연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응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길거리 버스킹 하면 앞에 돈통 같은 거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구걸한다고 생각해서 안 놨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막 한참 공연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손에다 돈을 꽂아주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단체가 와서 더다 돈을 손에 꽂아주고 가고, 그럼 더 그림이 구걸스러워지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 꽹과리 가방을 한번 놨는데, 한 10여 분 만에 한 10만 원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그들이 본 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뭐 눌러 앉을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취업 비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으면서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국인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을 하거나 괜한 어떤 문화 차한 대를 끼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어떤 뭐 입장 거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피라미드를 입장하려는데 이 털보 경비원이 우리를 막아 세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입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입고 있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이유가 왜 입장 거부 사유냐고 따지니까 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이집트 전통복을 입은 단체가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는 저렇게 입고 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멀리서부터 입고 왔는데도 입장이 안 되냐 하니까 그제서야 저희를 입장시켰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 바로 어떤 편견이었겠죠. 문화가 다름은 틀린 건가요? 문화가 다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차한대를 알게 됐고 이걸 깨부수니까 이제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한 왓에 대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why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문화 차한대를 깨기 위해서는 약간 그 식문화와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삶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이질적인 문화들이 있어요. 페루라는 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이 가여운 햄스터, 기니피그를 이렇게 음식으로 먹어요. 음식 이름이 되게 한국적이에요. 꾸이라는 음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처음에 뭐야 저걸 어떻게 먹어? 왓에 대한 현상을 봤을 때는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또 뭘 먹는다고 했죠? 개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 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왜 이걸 먹게 됐는지를 파고들어 보니까 얘는 고산지대에 살고 이제 고단백을 취할 거리가 없으니까 번식력 강한 쥐를 사육해서 그것을 식문화로 승화시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선비들 그리고 되게 귀족들이나 이렇게 소고기 잡아서 육개장에서 되게 고급 음식을 먹지만 우리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천에 깔린 게 잡아서 육개장스럽게 보신탕에 먹고 닭 잡아서 삼계탕에 먹고 닭똥집, 닭발 다 먹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경제 5개년인데 우리가 먹을 간식 지금이야 뭐 어떤 과자나 아이스크림 뭐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먹을 간식이 없으니까 나방에 누에 꽂힌 번데기를 이렇게 국물 쪽쪽 빨아먹는 또 외국인들이 제일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게 산낙지죠. 우리야 그게 뭐 초고추장인지 알지 먹지만 뭐 외국인들은 우리 피 흘리면서 먹는 줄 알고 왜 우리는 이걸 먹어도 되고 다 근데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먹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이런 음식들이 이제 승화가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문화 이질성에 대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특별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갔어요. 이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라는 학교에 한국어과 학생과 함께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파란 불이다 건너자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Hey, are you 생맨? 왜요? 이 색깔은 뭐죠? 초록이죠. 그죠? 자기는 그린, 초록, 초록불 배웠는데 내가 이 색깔을 파란불이래.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색이 있습니다. 흰빨, 판호검, 통칭하여 오, 방색. 그죠? 다섯 가지 방향, 그리고 미신적이긴 하지만 어떤 주작, 백호, 청룡 등의 어떤 미신적인 걸 넣고 동양 철학의 집대성을 이 색깔 안에 넣었죠. 우리 선조들은 이 색을 차용해서 우리 단청 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단청을 다 보고 궁에 있는 색깔들을 파악해보니까 오방색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안 보이는 색깔이 있죠? 뭐가 없을까요? 네, 파랑색? 그죠? 대신에 무슨 색이 있죠? 초록색. 그러니까 선조들은 이 한 가지의 색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가지의 색을 보더라도 푸르다, 파랗다, 푸르총을 써서 그런 지혜가 있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슨 색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질문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무슨 색으로 살고 있나요? 주차장 가면 딱 나오죠? 우리는 어떤 색으로 살고 있죠? 흰색, 은색, 검정색으로 살고 있죠. 그러다 길 가다가 와 튄다 하면 버스 아니면 택시고. 그죠? 왜 우리는 우리 색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흰색, 은색, 검정색 차를 산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색깔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why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되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왜 검정색 차를 샀어요? 때 안 타니까. 왜 흰색 차를 샀어요? 대팔기 좋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뭔가 블랙 하면 뭔가 어떤 젠틀, 어떤 남자의 색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이유를, 그 색깔을 선택했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어때요? 다들 이렇게 신구 할아버지, 꽃보다 청춘 가서 다 일자로 찍습니다. 그죠? 그럼 여자들 어떻게 찍습니까? 다들 치통 걸려가지고 턱가렸죠. 왜 우리는 왜 우리만의 포즈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여행을 가는데 제가 맨날 참고했던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가이드북이라고 하면 100배 즐기기, 뭐 저스트고. 근데 우린 여행마저도 교과서처럼 해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가서 꼭 가야 될 명소, 먹어야 될 음식, 사야 될 기념품. 왜 우리는 여행마저도 그렇게 교과서처럼 갈까?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세계는 걸어서만 가야 될까? 누워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누워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든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는데요. 처음에는 좀 쪽팔리고 바닥이 더럽고 그랬지만 한 번 두 번 하니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홍대에서 제가 한 시간 누워 있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국제 마라톤을 뛰고도 이렇게 눕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세 가지의 알파벳 S가 있었어요. 첫 번째 S는 셀프 에스팀, 자존감, 나만의 포즈로 살아가자. 두 번째 S는 스토리. 제가 누워서 사진 찍으면 외국에서 사진기를 잘못 맡기면 외국인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친절한가요? 아니죠. 막 폭탄인 줄 알고 사진 안 찍어주고, 혹은 갖고 튀어요. 그럼 전 누워서 찍는데 갖고 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누워서. 그래서 가급적 안 튈 것 같은 가족들한테 맡겼어요. 미국인 아버지였는데 맡기고 콜로세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찍겠대. 근데 카메라 어디 있냐 그랬더니 따님이 들고 있었어요. 따님 찍으면서 My father is crazy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 재미난 스토리, 두 번째 S, 스토리가 생기고요. 세 번째 S는 슬로우였습니다. 누워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는 어때요? 여행하면 나폴레옹식 여행하죠. 정복.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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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저녁 되면 막 물집 터지고. 왜 우리는 또 신기하게도 여행 갔다 오면 여독이란 걸 갖고 오잖아요. 여행 후유증. 그죠? 어떻게 보면 한 12시까지 자다가 좀 늦게 노천 카페 가서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는 에스프레소도 깔짝거리면서 지나가는 파리지인들 보면서 걔네들은 유행을 어떤가. 혹은 미술관에 갔을 때 어때요? 우리는 미술을 이렇게 보죠. 그죠? 좀 가까이 가서 좀 미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흐가 뭐 귀를 잘라가면서 그 그림을 그렸던 어떤 감정이입도 하고 뭐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고 질감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있게 그 여행을 받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S를 이 누우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라드라는 러시아 작가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세계여행하면서 이 뒷모습만 찍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카메라는 DSLR도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예요. 이거 가지고 필터만 주고 이 사진을 꾸준하게 한 장 한 장 한 장 자기 인스타에 올렸어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지금은 450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거니는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됐고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관광청에 초대를 받아다니면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5성급 호텔에서 자면서 돈 벌고 의미 있게 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한테도 프로포즈하는 방법해서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자기 포즈 그대로 프로포즈해서 최근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그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어볼까? 옛날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이라고 얘기했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래로 우리가 말하는 창의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놓은 그림에 여러분만의 색깔을 넣어서 이런 창의적인 친구들을 나타납니다. 뭐 개다리 잡고 떠나니 혹은 뭐 남자친구 머리끄댕이 잡고 떠나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이걸 이제 패러디하는 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요. 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가족입니다. 아름답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족 우정 커플 사진들은 꼭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찍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간다 보면 이 사진들을 모여서 여러분들의 사진전을 열어보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모티브를 갖고 나만의 창의적인 기획들을 해보자. 나도 나름의 뭐 한국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전통 것을 활용해서 그냥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제기차기 대회를 열었는데 폭망했습니다. 제기를 잘 차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뭐가 있을까요? 투어, 그죠? 투어도 있고 던지는 거? 윷놀이가 있죠. 그래서 윷놀이 대회를 열었어요. 이제 작은 한옥 카페를 공짜로 빌려서 14팀을 모아서 대회를 열었더니 너무 즐거운 경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스포츠다. 한번 대관을 해달라 했더니 우리 1시간 대관료가 2,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기획이다. 우리가 하루를 통째로 빌려줄게 하고 저희한테 예산도 없지 하면서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회를 열었습니다.
번째 내려왔더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왔어요. 뭐 윤인간, 윤머리, 뭐 윤마리오, 뭐 얘네는 컨셉이 원앙소리였는데 사실 얘네가 베스트 드레서가 돼야 되는데 얘네가 된 이유는 얘네는 컨셉이 원앙소리니까 계속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안 줬으면 네, 나중에 또 말 들을까봐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대회도 잘 연결이 돼서 이제는 역으로 제안받아서 이제 1,000만 원을 받고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하고 네 번째도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전주시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전국대회를 했어요. 윷놀이 하나로 서울, 대전, 전주, 부산을 거쳐서 최종 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아리랑 고개, 청춘의 고개를 넘는 방법들을 보면 0에서 시작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맷집과 근력이 생기고 그 다음 무브먼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윷놀이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랑단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아리랑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베트남, 뭐 뉴욕, 이제 11월 말이면 칠레를 가고요. 사실 오늘 조금 작은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뉴욕을 가요. 그래서 뉴욕 프로젝트 2기를 모집 중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하 대생이 한번 안 나오고 인하 공전생만 나왔거든요. 인하 대생도 한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칠레 프로젝트나 혹은 이런 외국에 가서 문화를 알리는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하고 있는 아리랑 스쿨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이 300명이면 그 수강생에 따라서 수강료가 우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랑단의 활동들은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줬더니 교수님이 찌찌찌 거리면서 이 표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는 경험 곡선이란 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돈 깎을 수 있어요? 1,000원 깎기가 어렵죠. 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엄마들은 가서 막 10,000원을 깎습니다. 그죠? 그 엄마가 경험과 연륜이 생기면서 돈을 깎는 방법,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으면 분명 언젠간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만난다. 그 과정까지 너가 알아야 될 거는 존버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나름 교수님이 말한 거니까 뭐 맹큐의 경제학처럼 존버는 어떤 박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존버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존나 버티는 정신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존나 버티세요 하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청춘의 고개를 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순우리말 중에 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꼭 그렇게 한결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넘으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상기시켰던 거 여러분들이 초1부터 초6까지 중1부터 중3까지 고1부터 고3 대1부터 대사까지 넘어왔던 그 무수히 많은 고개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다음 고개를 이렇게 또박이 정신을 갖고 넘다 보면 제가 했던 0에서 4,600만 원을 만드는 윷놀이의 과정처럼 여러분들만의 고개를 멋지게 넘기를 응원하시면서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